자, 76페이지에 64번의 답은 5번. 5번. 틀린 사람. 하하. 그 다음 65번 조승환. 5번. 왜 저래 잘해? 5번. 왜? 5번. 틀린 사람. 아이고. 이건 니 반도 똑같더라잉? 응? 진짜. 그 다음 66번의 답은 준석이. 3번 땡. 민지. 2번. 그 다음에 68번의 답은 배현이. 3번. 하나 뒤로. 그 다음에 78쪽에 70번의 답은 승원이. 2번. 그 다음에 79쪽에 73번은 과거의 4번. 맞다. 그 다음에 아니지. 75번의 답은 조승화. 어, 74번 아니요? 아, 74번 해야 되는 거. 74번 답 불러. 5번. 땡. 준석이. 4번. 어, 4번입니다. 5번 아니에요? 4번이라고요. 그 다음 75번 민지. 5번. 그 다음 76번의 배현이. 3번. 땡. 까비염. 민지, 아, 민지란다. 승원이. 아, 더 까비. 과거. 2번. 니 지금 1번 틀렸고 3번 틀렸으니까 2번이겠거든요. 2번 얘기한 거 아니죠? 저거 맞았어. 자, 그 다음에 79번의 답은 조승환. 이거요. 예. 제가 못 풀었어요. 나쁜 놈. 준석이. 어, 3번. 네, 3번입니다. 지금. 잘 찍었네요. 자, 앞으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일단 64번 그냥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64번을 잘 보시면 동물원은 have a long and varied history입니다. have가 동사고 history가 목적어입니다. 그럼 중간에 있는 long과 varied는 지금 형용사로서 history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면 동물원은 오래되었고 다양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dating back over 5,000 years 하게 되면 5,0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to the exotic animal collections of Egyptian pharaohs 하죠. exotic 무슨 뜻이야? 네? exotic 혹시 그냥 풀어먹으라 그랬습니까? 예. 외래종의 이런 뜻입니다. 외래 그대로. 외래종의. 여러분, 우리가 EX가 들어가게 되면 내가 아웃의 개념이 있다 그랬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이거야. 아시겠죠? Exotic. 만약에 여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온 게 아니라 갑자기 흑인이 한 명 왔다 치자. 그럼 그 흑인이 바로 Exotic Person입니다. 외래적인 사람.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백인도 거기 될 수 있고요. 자, despite their popularity 합니다. 자, 그들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십 년간 conflict가 has emerged 했대요. conflict란 말 무슨 뜻이고? 대립 또는 갈등입니다. 대립 또는 갈등이 has emerged, 출현했대요. 무엇에 관해서? 전통적인 동물원에 관해서. 5벌 다음에 만약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면 저 5번은 뭐뭐 이상 아니면 뭐뭐 동안이다. 근데 얘는 그냥 단순 명사 들어갔으니까 뭐뭐에 관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believe 믿습니다. 뭐를? 동물원이 encourage the general public 일반적인 대중에게 encourage 권고한다고 뭐 하도록 장려한다고 appreciate 해보고 respect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감상해보고 존중해보라는 거죠. 뭐를? 동물의 세계를.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respect 한다라고 해서 어, 동물의 세계는 놀라워요 이것까지 하란 얘기가 아니라 아, 동물의 세계는 이렇구나, 이것도 respect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존중이라고 하는 건 어렵게 생각하지만 존중하는 게 누군가를 왠지 뭔가 떠받들어갖고 당신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이런 게 아니고요,
아 너는 그렇구나. 어 나는 이래. 우린 서로 다르구나. 인정. 여기서 끝나고 이게 리스펙트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라. 존중한다고 뭔가 위대하게 봐야 되는 거 이런 거 아니다. 알겠죠? 상대방을 그냥 인정해 주는 거. 그러면은 동물의 세계를 그냥 보면서 아 동물의 세계는 이런 것이구나 라고 동물원이 그렇게 한다라고 몇몇 사람들은 믿는데 그럼 이 몇몇 사람들은 동물원에 대해서 지금 좋다고 생각해? 안 좋다고 생각해? 좋다고 생각하잖아. 보고 존중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그래 놔놓고 A 그 다음 넘어갈게요. 여기서 데이가 누구? 동물원부터 소리하고 완전 동물원이 말을 안 해. 확 그냥 막 진짜 사람들이잖아. 아까 얘기했던 몇몇 사람들 그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 동물원 찬성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여기서 한 번 더 나왔어. 그러면 A에 들어갈 만한 최소한 그러나 이 말은 들어가면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게 그러나가 되려면 they가 아니라 other people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은. 그리고 그 내용은 반대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계속 봅시다. 그들은요 말한대요. 동물원이 can protect, 보호할 수 있대요. 동물들을. 뭐를 반대로 해서 질병들과 그 다음에 natural enemy 하면 이게 무슨 적이고? 야수. 자연적인 적. 다른 말로 천적입니다. 아시겠죠? 천적. 천적 관계 알죠? 어, 네. 알죠? 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천적들을 보호한다라고 생각한대. 그러면 지금 이 말도 지금 동물에 대해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안 좋다고 얘기하는 거야? 좋다고 얘기하지. 그러면 A에 들어갈 말은 마찬가지로 또는 뭐 게다가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다시 볼게요. 5번에 뭐로 볼 보이죠? 그게 게다가야. 첨가해서 말할 때 승환이는 잘생겼다. 게다가 성격도 좋다. 둘 다 장점 얘기한 거잖아. 그죠? 이럴 때 게다가를 쓴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B번 바로 가볼게요. Others 나왔다. 다른 사람들은 주장한데 뭐를? It is cruel 합니다. Cruel 무슨 뜻이고? 소찬이의 tears. 아, 소찬이의 tears. 여학생들아, 눈물? 눈물 같은 소리 하면 소찬이의 tears의 클라이맥스 노래 부분이 뭐냐고? 잔인한. 그래 잔인한. 잔인한이에요. To keep animals in juice. 동물원에서 동물들을 키우는 것은 잔인하다라고 주장한대. 그럼 비번은 딱 봐도 뭐 나오겠노? 반대로. 그러나 반대로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거 아이가. 게임 오버 인 컨트레스트. 대조적으로. 대조적으로 뜻 모르면 적으세요. 항상 알아도 요 지금 앞에 책에 있던데요. 제가 다 적어놨는데 웃기는 소리를 막 기억 모함 다시 적어야 돼. 인생은 어차피 적자 생존이야. 적는 자가 살아남아. 끝났지? 더 얘기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장한대요. 뭐를요? 작고 자연적이지 않은 이러한 하우스. 자, unnatural 하는 단어가 자연적이지 않은 이렇게 써. 이거랑 같은 말이 뭐냐면 적으세요. artificial. 인공적이야. 또 다른 말로 이거랑 동의어가 뭐가 있냐면 man-made 하는 말이 있어.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자연적이지 않은 이러한 집들이 cause unnecessary stress,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야기하고 그 다음에 고통을 야기한대요. 예전에 달성공원에 우리 큰애들고 이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늑대를 봤거든요. 늑대를 봤는데 늑대가 뭐하고 있었냐면 계속 이러고 있어. 벽을 계속 긁고 있어. 사람도 독방에 가져져 있으면 벽 긁는 연습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 동물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애가 당연히 동물보고 와 동물 신기하다 재밌다 이 가지. 난 동물보고 안쓰러워. 어. 특히 저쪽에 저 어디야? 어디고 저 신세계 백화점에 그 저 아쿠아리움 거기 딱 가면 이제 그 수중 동물들 다 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붕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람만 보면 막 달려들어가고 난리가 나. 왜 난리가 나게? 살려달라고. 아니 당근 달라고. 당근 달라고 먹이 달라고 그러면 막 붙는 거잖아. 그런 경우가 있죠. 저쪽에 저 어디더라? 월드컵 경기장에 가면 아이미 테마파크 한 데가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백사자 두 마리가 있어요. 백사자 두 마리가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고기 이렇게 띡 해가지고 막 주거든요. 그게 딱 주면은 아우 먹고 가. 사자가 되게 역동적이지가 않아. 쭉 쳐져가지고 이러고 있어. 제일 신난 건 하이에나만 신났더라고. 하이에나 막 당기면서 막 그러고요. 자 어쨌든 요 얘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제가 되는 65번.
자, 65번은요. 자, 일단은요. 이거 첫 문장 일단 해석해봐. 이거 첫 문장 대충이라도 첫 문장이 주제 뭐냐? 첫 문장이 해석해봐. 말해요? 어, 말해라. 큰 데이터 파일들은 사용되지 않아요. 거기 사용하다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요구되지 않아요. 뭐가 요구되지 않는데요? 어, 그것까지 비슷하게 갔다. 컴플렉스, 복잡한. 그럼 다시 해봐라. 큰 데이터 파일들은 복잡한 제니얼리를 뭐예요? 잘하는데 승훈이 해석해봐. 첫 번째 문장이 주제 문제라니까. 준석이, 네. 해보시오. 크거나 유형한 데이터 빌런은 복잡한. 자, 여러분 need가 무슨 뜻이죠? 요구. 동사다. 필요로 하다, 요구하다지. 아, 네. 그럼 need 다음에 not이 들어가면 요구 안 하겠지. 네. 그러면 need not be가 뭔데?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될 필요가 없다고. 네. 다시 보세요. 크거나 유용한 데이터 파일은 이렇게 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컴플렉스 무슨 뜻이고? 복잡한. 복잡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제니얼릭 한다는 건 진심으로 정말로 이런 얘기고요. 이게 주제문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크고 복잡한 데이터 파일은 진짜로 복잡할 필요가 없다고. 그럼 어쩌란 얘긴데 이 파일들이. 단순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 아니요 여러분들, 이 빈칸을 왜 넣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빈칸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냐? 글쓴이가 주장하는. 그래, 글쓴이가 주장하는 주제의 요소를 여기에다 집어넣겠지. 그러면 이 빈칸에 나온 놈이 이놈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딘가 주제 요소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거를 찾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바로 논점 구조, 논리적인 사고방식, 이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여러분들, 아니 해석도 지금 시켰는데 지금 안 돼. 아,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 그러면? 해석이 안 되는데 문제를 어떻게 풀어 이거를? 갖다 찍어 그냥? 아, 선생님 빈칸 문제는 어려워서 그냥 막 갖다 찍을래요. 아무리 내가 그냥 풀어오락했다고 해서 그냥 풀어오시는 거는 안 좋은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아. 네, 이거는 내가 딱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영상 보는 사람 잘 들어라. 몰란가 몰란가 모르겠지만 내가 만약에 1쪽에서 10쪽까지 문제를 풀어오라고 그랬죠. 학생이 좀 더 자기 발전을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1쪽에서 10쪽이 아니라요 1쪽에서 20쪽까지 푸는 게 제일 좋아. 하라 소리는 안 했다. 이제부터 지 발전을 어떻게 할 건지에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라. 1쪽에서 10쪽까지는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하는 숙제였다라고 칩시다. 1쪽부터 20쪽까지, 즉 10에서 20까지는요 지가 열받아가지고 땡겨갖고 동기부여 확실하게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지가 푸는 거예요. 지가 갑자기 필 받아서 하는 거라고요. 운동할 때 마찬가지고 게임할 때 마찬가지고 1시간만 해야지 했는데 필 받아가지고 2시간, 3시간 가는 경우 있지. 그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자기 공부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가는 게 좋다고요. 하다못해 클카도요. 지가 뭐 31에 32가 클카면요. 지가 땡기면 33, 34도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막말로 그 단어 보고 클카를 하는 사람 있는 것 같습니까? 그냥 하다 보면 4000점 넘겼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말로 이거 있잖아요. 암기 있잖아요. 암기 그냥 씩씩씩씩씩씩 넘기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해가지고 쑥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저기 뭐야, 리콜. 리콜 하다가 몇 개 맞추면 맞는 대로 넘어가고 틀리면 틀린 대로 다시 그냥 리셋되기 때문에 다시 그냥 하면 돼요.
스펠요. 스펠도 철자 기억 안 나면요. 그냥 하다가 하다가 안 되면 이거였지 하고 다시 보고 하는 거라고요. 자, 이게 주제문이야. 지금 빈칸 제일 끝에 있지? 네. 그죠? 빈칸이 끝에 있으면 보통 첫 문장을 제대로 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팁이다.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다. 알겠죠? 자, 그래놔놓고 과학이란 말이 나왔어. 이게 예시야. 과학에서는 우리는 seek, 찾습니다. 찾다, 추구하다. 뭐를? 설명을. 무슨 설명? That the natural in this way. 이러한 방식으로 자연적인 또는 이러한 방식에서 당연한입니다. natural 하는 말 무조건 자연적인 카드고 괜히 뭐 숲 있고 나무 있고 그거 생각하지 마라. 당연한 거다. 알겠죠? 당연한 설명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요. tend to be more reliable 하죠. 아, 그것들이 아니고 그 설명들은 좀 더 믿을 만하고 그 다음에 to connect other useful ideas 그러니까 다른 유용한 생각들과 연결 지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당연한 이러한 설명을 찾으려고 한대요. 그러면서 we ever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는요 ever 혐오한답니다. 뭐를요? long list of exceptions 하니까 여기 exception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그 저기 뭐라 하죠? exception이 무슨 뜻이야? 실험. 그건 experimental고 법칙. exception이란 말은 예외입니다. 긴 목록의 예외라든지 특별한 경우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혐오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A라는 어떤 이론을 사람이 발표를 했어. 실험가가. 근데 여러분 이 이론이 정립된 거는 맞습니다. 그래놓고 갑자기 예외가 갑자기 오만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론 하나를 딱 얘기해놓고 예를 들어서 영어로 한번 가볼게요. 영어로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알파벳에 F 들어갔다. 자 우리가 리프라는 단어를 복수로 바꾸면 어떻게 바꾸나? 빨리 불러봐. F를 V로 고치고 ES 쓴다 이러잖아요. 근데 예외가 뭐냐? 바로 루프거든요. 이런 거는 S 바로 들어가요. 이런 종류가 오만상 있다 하면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믿음이 가겠습니까? 아니요. 안 가지. 말 그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긴 예외적인 설명이라든지 뭔가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 이론이 딱 정립이 됐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 이거구나 해서 끝나야지. 예외도 많습니다. 그럼 이씨 뭔 얘기하고 싶은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래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죠. consider. 한번 예를 들어보세요. 이론적인 어떤 물리학. 이걸 무슨 뭐 그냥 뭐 양자역학 뭐 물리학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이런 물리학의 목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이 단어를 모르셔도 돼요. 지금 예를 들어서 간 건 이 물리학에 대한 어떤 목표를 얘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보면 자 이런 물리학에 있어서 우리는 try to 동남치라 summarize. summarize 무슨 뜻이야? 여름 익하지 마라. 자 여러분 summarize를 모르시면은요 자 읽어볼게요. 맥락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결과들을 summarize 하려고 노력한대. 무슨 결과? A great number of observations and experiments. 많은 관찰과 실험의 결과를 summarize 하려고 노력한대. 뭐겠노? 요약. 그렇지, 요약하다. 요약하다, 줄이다, 단순화시키다 이런 얘기죠. 뭐의 관점에서? In terms of a few powerful laws 하니까 몇 개의 강력한 법칙, 소수의 강력한 법칙의 관점에서 엄청나게 많이 했던 관찰과 실험들을 요약하려고 노력한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무슨 물리학을 하는데 A의 이론을 여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이거에 나왔던 과정들을 한 3시간 동안 계속 설명한다고 생각해봐.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이 뭔데요? 이래야 되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예요. 이론부터 먼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 실험 과정을 3시간 동안 계속 얘기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결론 알았네. 집에 가도 되겠다. 이거 가지. 계속 그걸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든지 간에
뭐 어떤 여러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뭔가 단순화 시켜가지고 빡 하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in other words 또 나왔죠. 즉 다시 말해서 또 풀어서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는요 produce the 동그라미처럼 shortest 무슨 뜻이고? 짧게 가장 짧은 그죠? 가장 짧게 가능한 이러한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하죠. 무슨 프로그램? 세상에 드러내놓는 그러니까 단순한 거지. 아니 생각해봐. 스마트폰 이렇게 딱 있는데 우리는 터치하는 기능, 뭐 홍채인식 기능, 지문인식 기능 그것만 알지 이 지문인식이 어떤 역학의 물리학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는 거를 삼성이 설명합니까?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그냥 지문 뚝 떼면 어 됐네 편하군 여기서 끝나는 거지. 그걸 누가 미쳤다고 어떻게 이런 원리가 왔을까 아주 궁금한 걸 그럼 그 사람 나중에 과학자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정확한 관점에 있어 가지고 이것은 바로 뭐에 대한 퀘스트이다. 퀘스트는 바로 추구 뭔가 찾아가는 거지. 게임할 때 퀘스트 하는 거 나오죠. 미션 뭐 이런 거 할 때 네. 그러면은 뭐에 대한 추구라는 건데 결국은 복잡함에 반대니까 단순함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 2반도 되게 많이 틀렸어요. 의외로. 그럼 몇 번 했어요? 몰라요. 의외로 복잡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해석을 그지그지 해가지고 4번을 하는 경우도 있더라. 복잡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복잡함에 대한 추구래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남학생들 중에 있어요. 자 어쨌든 그런 거고요. 아 그리고 의외로 3번을 하는 경우도 많았는데 3번이 뭐냐면 정확성입니다. 정확성. 정확성. 아니 복잡할 필요가 없다. 복잡함의 반대가 정확함은 아니에요 여러분. 복잡한 거를 줄이는 걸 얘기하는 거죠. 줄이는 거. 단순한 거. 그걸 얘기하는 거니까 정확함이라고 가게 되면요. 틀리는 게 많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라고 하는 거야. 자 그렇게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많이 틀린 게 뭐 있었지? 아, 66과 요것도 볼게요. 자, science fiction TV series and movies like Star Wars may be entertaining 합니다. 자, 버답의 내용만 딱 보면은 공상과학 TV 시리즈나 영화, 스타워즈 같은 것들은 즐거움을 줄지도 모릅니다. 근데 번 나왔어. 네. 그럼 이 사람 하고 싶은 말은 즐거움이 아닌 또 다른 뭐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니까 Spaceships on these shows, 이 쇼들, TV나 영화 같은 이런 쇼들에서의 우주선은 All travel faster than th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대요. 그렇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물리적으로. 자, 물리적으로 한 말은 분명히 실제적으로 이런 뜻이라 그랬죠. 눈에 보이는 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하대. 그렇게 하는 것이. 게임 오버. 왜 게임 오버냐? 뒤에 무슨 단어 나오는데 이 단어 나왔다. Similarly 무슨 뜻이고?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이 말이잖아. 그럼 여기서 예시 하나 딱 얘기했으면 예시 밑에 또 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해 안 되면 얘를 보면 된다고. 계속 가볼게요. The acceleration of such a spaceship. 그러한 우주선의 가속은 would be so extreme as to break apart really any vessel 합니다. 너무나도 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심하다 보니까 어떨 경우가 있더라? Break apart nearly any vessel. 그러니까 거의 어떤 그 뭐라 하지? 어떤 우주선에서도 break apart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매우 심하게. 그러면서 이런 불가능한 여행을 unsurvivable even in theory. 그러니까 이론상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정도로 만들어 버린대.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이런 거야. 이 쇼에서 나오는 우주선들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다 그랬지. 그게 근데 실제로 적용이 되면 그 사람들은 우주선 터져서 죽어요. 한마디로 그 얘기를 얘기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 들어갈 말은 뭐겠노? 실제와는 뭔가 다르다 이 말이 들어가야 될 거야 이거. 네. 다시 찾아봐. 몇 번이야? 2번. 2번. 물리학의 핵심적인 법칙을 violate가 무슨 뜻이죠? 위반하다, 어기다 이 말이잖아.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왜? 그 다음 무슨 단어 나오는데 지금 시미럴이 나왔고 그 다음 올소 나왔잖아. 올소가 게다가의 역할이야. 그럼 또 다른 예시 또 나오는 거예요.
이미 위에서 이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빈칸 문제가 위에 있으면요, 위에 있으면 거의 주제에 가깝기 때문에 밑에는 한두 가지 예시만 읽어도 그냥 나와. 잘 읽었을 때. 밑에 있으면은 다 읽어야 되고요. 위에 있으면은 조금만 읽어 내려가도 끝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그래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제일 마지막 문장을 보시든가. 그런 것들도 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가 그 주제문 얘기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은 여러분 영어 글은요 주제가요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밑에 있거나 아니면은 양쪽에 있거나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국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주제가 머리에 제일 위에 있으면 이걸 무슨 식 문장이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식 지문? 이거 국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머리 두자. 제일 앞에 있는 것이 전체를 포괄하는 식의 지문. 전두? 내가 머리 두자라고 그랬다 지금. 전두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얼마 전 돌아가신 대통령님 얘기하고 있어요. 부괄식이라고 합니다. 아, 안 배웠다. 안 배웠다. 어, 안 배웠어요? 예. 와, 중학교 국어에서 그걸 안 가르쳐 준다고? 네. 대박. 그럼 고등학교에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럼 물어보자. 뒤에 있는 거는 뭐라? 그게 꼬리 밑자를 써가지고 미괄. 미괄이죠. 미괄식. 이런 것들은 주제가 끝에 있을 때. 그럼 얘는 뭘까요? 위아래 둘 다 있는 거. 양괄. 그렇죠, 맞아요. 양괄식. 오. 잘 찍으셨습니다. 저거 들어봤던데. 양괄식 하는 말은요, 주제가 여기 딱 있고 유연 설명 중간에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럼으로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죠. 그걸 정리해 주시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70번 가보자. 70번 틀린 사람 손. 잠시만요. 한 명밖에 없어. 저희가 못 풀었어요. 에이씨, 못 푼 거 안 하려고 그러나. 말을 모르. 말 모른다고요? 이해를 못했어, 내가. 우와. 넘어가죠, 그럼. 73번. 이거 틀린 사람. 이거 몇 번? 4번. 맞았어? 왜 맞았어? 설명해봐. 이거 설명하셨어요. 설명해봐. 설명해봐. 니네 어차피 이거 학교 가면요, 이거 다 본인이 직접 나와서 수업해야 돼. 네. 학교 가면 그게 다 수행평가야. 그 이 제일 밑에 거 보면 밑에 거 어디요? 그 대열벌부터. 네. 그거 보고 풀었는데 일단. 아, 그거부터 푼 거 해석해 보세요 그러면. 아, 제가 그 해석 단어를 모르. 야, 해석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답을 찾냐 이걸? 팝하고. 니네 시키야 문제 푸는데 팝하고 그냥. 단어만 찾았습니다. 아니, 단어 보는데 그건 풀고 난 다음에 생각하셔야죠, 이 사람아. 단어가 어려워. 자, 보세요. It is vital. 아휴, 이것도 한 네 번 찍어야 되겠네. 어, 깜짝이야. 잠깐만요. 일단은요, 요 문장은 잘 보세요. 이게 일단 주제문이에요. 왜 주제문이냐면은 이 바이탈이라는 표현이 중요한이거든요. 그 다음에 it's vital 하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중요하다. 그 다음에 young people 켜놓고 젊은 사람들이 드랑당당당당당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랬어요. 지금 잘 봐. 내가 방금 해석할 때 뭐뭐 실지도 모른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뭐뭐 할 수 있다 이 말들은 웬만하면 주제로 잘 안 갑니다. 지금 이 사람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제문이냐 또 근거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다음 말 이게 나와. 무슨 뜻이야? More specifically. 이게 in other words랑 같은 말이야. 즉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이 뜻이야.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필자는 지금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설명하잖아. 그래서 보니까 그들은 젊은 사람들이죠. must have, 가져야 되는데 뭐를? right를 가져야 되는데 저기서 right는 무슨 뜻이야? 올바른. 적할 줄 알았다. 앞에 더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저 뒤에 단어는 명사가 돼야 될 거 아닌가. right 무슨 뜻이고 의무의 반대.
권고. 어, 권자는 맞다. 권리. 권자. 아시겠죠? 권자가 아니고요. 자, 그들은요, 의무를 가져야 된대요. 무슨 의무? 결정할 의무를 가져야 된대요. 그래놓고 지금 갑자기 접속사가 if도 나오고 when도 나오고 how much도 나오고 by whom도 나오고 이러잖아요. 이거는 여기서 if는 할지 말지 그겁니다. 할지 말지. 우리가 알고 있는 whether 그거, 인지 아닌지 그거. 할지 말지. 한다면 when, 언제 할지. how much, 얼마나 많이 할지. 그리고 by whom, 누구에 의해서 할지 이런 말이야. 근데 뒤에 핵심 내용이 뭐가 나와요? They want to be taught. Be taught. Be taught는 바꾸게 되면 learn이랑 같은 말이죠. 그들이 배우기를 원한대. 원하는 것을 할지 말지, 한다면 언제 할지, 그럼 얼마나 많이 배울지, 그리고 누구에 의해서 배울지 이런 말이야. 샘마스터 영어를 이제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데 어느 학원 가야 할지, 누구한 어느 선생님께 들어야 할지, 간다면 몇 시에 가야 할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가 배워야 할지, 그거를 결정하는 권리를 젊은 애들이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야. 자,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은 이래 놔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갈 말들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마디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지 스스로 해야 된다 그 얘기야. 엄마가 가락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아빠가 가락한다고 가는 게 아니고 지가 학원을 직접 찾아가고 돌아다녀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상담도 곧 그러시게 될 겁니다. 고등학생들은 지가 학원 찾아서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지금 고2들 지금 계속 인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 친구들은 부모님 그거보다는 좀 더 친구들이 직접 와요. 그런 경우 좀 많거든요. 자, furthermore 갑니다. 게다가 그들은 must be allowed. 허락받아야 됩니다. 뭐 하도록? 결정하도록. Whether they want to go to university or not. 하니까 그들이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를 결정하는 것을 허락받아야 된대. 허락한다 해가지고 엄마 이거 해도 돼?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런 자기 주도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대학 갈 거야? 안 갈 거야?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고. 그럼 부모님이 역으로 물어보면 이런 거죠. 너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반대로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데? 이거에 대한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야. 누구 대학 안 가면 뭐 할 건데? 그러면은 나 이런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살게.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면 그래 해봐라 이러겠지.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거 얼마나 힘든지 알아? 나 안 힘든 게 어딨어? 아, 힘든 게 어딨어 어차피. 그리고 for how long, 얼마나 오래 할지. 그래서 for those who attend university, 정말로 대학에 입학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이 those가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들인데요? 뒤에 who가 있으니까. 그리고 attend가 참석하다야. 참석 사람이에요? 사물이에요? 사람. 사람이 하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람에게 있어서 it's best, 최고입니다. 뭐 하는 것이 최고인데 they are allowed to determine their own course of study. 그들 스스로만의 학습 과정을 결정하도록 허용받는 것이 제일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학 가서도 막 갑자기 무슨 토익 학원 영어 공부하러 댕기는데 무슨 YBM 학원이 좋다더라. 엄마가 그거 추천해봐. 그거 가봐라. 너가 20살 돼가지고 절대 그 짓 하지 마라. 진짜다. 20살 돼가지고 학원 알아보는 걸 직접 알아봐야 되지. 그걸 또 엄마 손 붙잡고 같이 갑니까? 그런 거는 하지 마세요. 만약에 엄마 손 붙잡고 가셔야 될 것 같으면 그냥 그날은 시내에 가서 엄마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빠랑 데이트하고 밥을 한 끼 먹고 거기서 부수적으로 그냥 엄마 학원 알아보는데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익하고 치우시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좀 지 혼자 가. 아니 친구랑 가거나 시내 친구랑 많이 가지 엄마 아빠랑 누가 많이 갑니까? 물론 그렇게 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주 친할 경우라면. 자, 시간이 여유가 되신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말의 본질 자체는 결국 네 스스로 해라 그 얘기예요. 계속 가볼게요. This is a freedom that is protected in all advanced society. 모든 발전된 사회에서 보호되어지는 하나의 자유래. 여기서 말한 advanced society라고 하는 것은 발전된 사회. 그러면 우리 쉽게 말해서 선진국, 개발도상국. 선진국. 발전된 사회. 그래서 freedom to choose one's own education.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 스스로의 교육을 선택하는 자유는 바로 중요한 부분이래. 뭐 한 데 있어서 생각의 자유에 있어서 이것저것 알아보는 것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제일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나왔죠? 이제 나와. 따라서 결론이야. 이게 아까 얘기했던 양괄식 구조야. 여기서 중요하다 캤잖아. 주제 나왔지. 따라서 이 말도 주제야. 이게 양괄식이라고. 따라서 it is a right. 권리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보호해야 하는 권리예요. 뭐 하기 위해서? guarantee. 보장하기 위해서. 뭐를?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답이 5번은? 말씀 잘하셨습니다. 낚이려면 5번으로 낚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면 학습이에요. 이게 그들의 부모로부터 독립적인 삶을 이끌어야 된다 할 것 같으면 굳이 학습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럼 학습은 뭐가 되냐면 such as로 빠져. such as learning, such as marriage, such as love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런 사례들을 다 포함시켜서 니네가 부모님의 삶으로부터 독립해야 된다. 이러면 5번이 맞아. 근데 여기는 학습이란 포인트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거를 잡아줘야 된다. 그걸. 자. 그 다음 내가 설명 안 했는 것 중에 질문해야 될 거예요. 선생님이 얘기해라. 75번이요. 75번. 갑시다. 자, one of the reasons the violin is difficult to learn to play is that its fingerboard contains no visual aids to help the beginner acquire competence in fingering. One of the reason, 이유들 중에 하나. 그럼 무슨 이유? 바이올린이 어려운 이유. 배우기에. 근데 배우기에 뭘 배워? To play. 연주하는 법을 배우기에 바이올린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뭡니까? It's a fingerboard. Fingerboard가 뭐게? 현악기 아니에요. Fingerboard가 뭐게? 아 쉽게 생각해. Finger가 뭐야? 손가락. 손가락이지. Board는 뭔데? 판. 이걸 보통 뭐라 합니까? 악보. 보드를요. 그러니까 그 핑거보드 하는 말은 뭐냐면 그거 주법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기타 칠 때 보면 기타 이렇게 줄 이래 보여주고 무슨 손가락 올려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건데 이게 no visual aids 하니까 시각적인 어떤 도움들을 포함하지 않는데요. no가 들어가면 무조건 동사랑 연관시켜 가야 돼. 어쨌든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시각적인 어떤 도움, 즉 초급자들이 어떤 그 주법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능숙함을 습득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시각적인 도움을 안 준다는 게 지금 문제점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기타, 혹시 기타 쳐본 사람? 아무도? 쳤죠? 그럼 기타 처음 배울 때 보면 왜 이렇게 C코드, D코드 이런 게 할 때 보면 손가락이나 손가락이 올려놓은 그런 그림책들 있잖아. 그런 게 기타는 있는데 바이올린 없다 이런 얘기야. 모르죠. 내가 발린 연주 안 해봤는데 꿀 나한테 왜 그러냐? 자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예시 뭐인데 Unlike the guitar 이래 나오잖아. 그래서 기타와는 달리 이러거든요. 기타와는 달리 캤는데 또 바이올린은요 그래서 has no frets, frets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no small metal bars 하니까 metal bar 하면 금속발을 얘기하는 건데 기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줄 이래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막아놓은 거 있잖아. 기타는 이게 있는데 바이올린이 이게 없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없고 그 다음에 bumps into guide the fingers 하니까 그런 손가락들을 이끌만한 이런 bump, 이런 어떤 장치, 충돌 장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들어갈 말은 결국은 뭔가 보여줄 만한 시각적인 도움 재료가 없다 하는 걸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니까 이거는 예를 들면 밖에 안 나와. 준수기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따라서 The beginner, 초급자는요, 정확한 위치를 배워야 되고요. 말 그대로 느껴야 된대요. 지 스스로만의 방식으로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자리에서 자리로 계속 이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해야 돼요? 했잖아. 쥐가 알아서 찾아야 돼. 한마디로.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는 대단한 겁니다. 물론 바이올린 가르쳐준 학원도 있긴 하죠.
자, so until the learner develops skill. 그러니까 학습자가 그 기술을 발달시킬 때까지 많은 악보들이 고통스럽게 조율해서 벗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음들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노트가 악보가 아니고 음. 많은 음들이 우리가 이건 띠리리리리리리 이거를 할락한데도 무슨 과정이 있는 거냐면은 띠리리리리 이런 과정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심지어 그 스킬이 증가한, 스킬이 능숙되어졌다 할 때조차도 이 연주자는 may still sound poor. 그러니까 조금 안 좋은 소리들이 아직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뭐 하지 않는다면, 좋은 귀를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계속 안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 자체를, 음을 지가 들으면서 이거 이게 좋은 음이라 안 좋은 음이라 하는 걸 구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바이올린 연주자는 눈 뜨고 하는 경우가 잘 없지. 눈 감고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소리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B에 보면은, 그래서 초급자들만이 고통을 느낄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또한, 죽겠다, 그런 어떤 듣는 거에 있어 가지고 계속해서 뭘 할 수 있다, 집중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B에 들어갈 말은 결과적으로 뭐밖에 안 된다? 따라서, 그러므로, 이거밖에 안 들어가. 그 얘기니까 더스가 된다, 이런 얘기죠.